산업방송 채널 I.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많이 사랑하고.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. 두 번째 팩트 임팩트 주제는 전경련 누구냐 너입니다. 오늘 영화가 생각나십니까? 뭐 지금 흉내 내신 거예요? 아니, 흉내 냈습니다. 누구냐 너? 누구냐 너? 아 이거 우선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1961년 그 박정희 정부 때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역사가 벌써 50년 넘었는데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? 올해로 보면 이제 55년 정도가 된 거죠. 1961년 5.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. 근데 그리고 나서 7월에 생겼으니까 박정희 정권 초기에 생겼습니다. 근데 이제 군부 정권이 이 기치로 삼은 게 뭐냐면은 산업화잖아요. 지금도 우리가 회고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. 그래서 경제재건촉진회. 그래서 당시의 재벌들을 모읍니다. 이병철 회장 외 한 13인 정도가 초기 멤버예요. 그래서 1968년도부터 현재의 이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5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저도 경제인인데 뭐 들어갈 수 있나요? 가입하면 돼요. 아 그래요? 연회비를 많이 내시면 아 그래요? 그럼 좀 생각해 보겠고요. 회비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23개 정도 기업에 92개 정도의 이 경제 관련 단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연간 한 300억 원 이상, 400억 원까지 회비가 거친다고 하니 재정이 매우 튼튼한 그런 이제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죠. 산업방송 채널 I.